1분기 우리 경제가 깜짝 성장하면서 경기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. 이런 가운데 지난달의 경기 상황을 읽어볼 수 있는 지표가 나왔는데 생산은 활발히 이루어졌지만 소비와 투자가 이를 따라오지 못했습니다. 최지수 기자. 네, 최지수입니다. 네, 먼저 생산 상황부터 전해주시죠. 네,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 산업 생산 지수는 113.8로 전달보다 1.1% 증가했습니다. 앞서 생산 분야 증가세가 주춤해지면서 지난 3월에 2.3% 급락하기도 했는데요. 한 달 만에 반등에 성공한 겁니다. 특히 자동차 생산이 전달 대비 8.1% 늘면서 15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. 이 덕분에 전체 광공업 생산이 증가했고요. 또 서비스업 생산도 도소매, 교육 등 대부분 분야에서 양호한 흐름을 보이며 0.3% 증가했습니다. 네, 하지만 나머지가 문제인데 특히 소비가 여전히 부진했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지난달 재화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 판매는 1.2% 감소했습니다. 생산과는 반대로 소비 쪽에선 자동차 등의 내구재 판매가 위축되면서 5.8% 줄어든 영향이 컸습니다. 다만 화장품 등 비내구재 판매는 중국 방한 관광객 증가의 영향으로 늘었고 기상 호소에 따른 외출 증가로 의류 등 준내구재 판매도 증가했습니다. 설비 투자는 기계류 투자가 0.4% 줄면서 모두 0.2% 감소했습니다. 통계청도 이번 지표를 두고 생산에 비해 소비가 못 따라가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수출과 생산 호조에 비해 내수가 더딘 흐름을 이어가고 있음을 재차 확인했습니다.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.